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있어요.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네?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비서실장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그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를 빌려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이 청와대 또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거는 편의 제공이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용기를 통해서.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을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모든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탑승시켜서 대통령의 순방 활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편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감으로 인해서 여기로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리는 하죠. 민항 예. 항공기로 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경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는데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실장 다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예치에서 지금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있어요? 저는 그날 국회 운영위에서 그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보고 이거를 재가를 받은 겁니까? 비서실장하고 상의 안 해봤어요? 비서실장하고 저하고는 같이 그날 국회 운영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알아볼 만한 특별한 시간이 알아서 했겠으니 하고 네. 있는 겁니까 지금?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국회에 있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거의 다음 날 출국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고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참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MBC 거는 말입니다. 위원님도 예. 잘 아시다시피. 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그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용은 몰랐는데 내용은 몰랐는데 우리 정무수석이 보니까 나중에 본인의 강력한 소신하고 같은 행동을 대통령께서 해 주셔 가지고 뭐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해 봤고. 예, 그렇죠? 아직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생각이 같으니까. 자, 가짜 뉴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정무수석님. 당선인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뭐.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시 우리 듣기평가 온 국민이 하느냐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직 국민들이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짜뉴스라고 지금 단정지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가짜뉴스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회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냐고요.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들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왜 배제합니까? 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 자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사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수십 번 부르짖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언론 자유는 빼고서 얘기하신 겁니까? 언론의 자유도요. 네.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MBC가
언론의 자유를 취재다 아, 그, 저, 자, MBC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건, 언론도 그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예.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건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얘기해도 예. 알아들어요. 예? 전부 다 미리 유추해서 MBC를 배제한 거는 예?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똑바로 인식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여태까지 계속 두고 다 왔어요.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하는 태도예요? 어? 계속 프레임을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언론 탄압이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겠다고 반성을 해야 되지. 지금 뭐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자,